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 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예, 모처럼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아유, 자주 업로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저도 빨리빨리 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게으름 많이 피우게 됐습니다. 송구하고요. 새해에는 더욱더욱 많은 영상들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또 귀한 분들 더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부탁드린다 했던 바로 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청하는 우리 상사맨 박재성 과장님, 팀장님 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혈색이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빠지신 건가요?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9시 이후에 술을 못 먹으니까. 아. 네. 회식도 당연히 못하지만 거래처를 한두 번만 만나도 9시 전에. 아,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오히려 술살이 빠지잖아요. 그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어쩐지 얼굴이 아주 그냥 뭐죠, 샤프해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물류, 뭐 저기 뭐 무역 뭐 이런 것들 잔뜩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상사맨 분을 모시고는 그것만 들을 게 아니라 흥미진진한 얘기 들을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많이 체류하셨던 나라들에 대한 아주 깊이감 있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문화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꼭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그래서 어느 나라 좀 털고 가실 건가요? 인도네시아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네. 마지막 부임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법인장 하시다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사무소장을 한 거고요. 사무소장이 법인장과 다른 게 있나요? 구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보통 지사장이라고 하면 예. 사무소장이랑 법인장을 합쳐서 표현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인도에 나가서는 사무소장으로 나가서 네. 법인화를 해서 법인장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왔을 땐 인도네시아 사무소여서 사무소장을 한 건데 네. 통칭해서 지사장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지사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그럼 누구보다도 인도네시아 최신 상황을 잘 아시겠어요. 좀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좀 주변 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 또 네. 인도네시아 친구들 지인들한테 좀 물어본 것도 있고요. 아, 또 업데이트까지 네. 해오셨군요. 예, 그래도 좀 그게 성이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 감사드려야죠. 예. 자, 그럼 뭐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인도네시아 이거부터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없애버릴까요 이거?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요즘 이게 네. 룰을 지켜야 돼서. 네. 네. 요즘에 자주 못 빼서 거리감 느끼는데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연락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꼭 한 잔 모실게요. 카드 주세요. 카드 주시면. 네. 아, 무서워지셨네. 아, 제가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의외로 인도랑 인도네시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렇죠. 인도의 그 인도가 인도네시아 인도랑 같은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네.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건 다 일종의 학설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좀 알아본 것들 당시에 그리고 현지에 있는 로컬 친구들 이렇게 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100% 장담은 아니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네. 이게 인도가 결국 이 인도네시아의 앞에 인도일 것 같고 뭐 네시아가 붙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맞나요? 뭐 잘 알고 계신데. 근데 이제 인도를 우리가 영문으로 인디아라고 하고 네. 한자 문화권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인도는 다른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그 인도가 그 인도랑 유래가 같거든요.
우선 이제 인디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도 친구들한테 인도라고 하면 몰라요. 예. 근데 인디아라고 해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냥 줄여서 인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니어 때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물건이 나갈 때 영문 표기를 그냥 인도 투 인디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인도 투 차이나 표현하면서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아. 정확하게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더스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인더스강. 원래 그 인더스강 그 큰 강에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할 때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그 네. 곳을 신두라고 불렀어요. 신두. 예, 신두라는 큰 강. 예. 예,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 북서쪽을 침범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어로 봤을 때는 이 스 발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흐 발음으로 가서 예. 힌두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 힌디어 할 때 그런 것들은 페르시아어 계통에서 왔다고 보면 아, 그렇군요. 돼요.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인도 북서부로 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데 네.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또 이 히읗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힌두가 인두가 되죠. 아. 사실은 그 인두라는 게 이제 라틴어 계통이랑 섞이면서 이제 인도, 인도스 이렇게 표현도 되고 결국 이게 이제 한자로 음차가 될 때 인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아, 인도로. 예. 그래서 이 한자 음차가 인도이기 때문에 그 인도랑 인도네시아 인도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원래 이런 명칭들은 다 자국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거기가 아 인도가 아니네. 그래서 서인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인도 쪽은 다 동인도가 된 거예요. 그렇네. 원래 서쪽에서 저쪽에 인더스강 너머의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역을 일컬을 때 인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은 거의 다 당시에는 인도라고 본 게 맞아요. 중국은 크니까 뭐 차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동인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식민지 지배할 때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고 말레이시아 쪽을 지배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프랑스에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영문 표현으로 거기를 프렌치 인도차이나라고 하는데 그 인도가 INDO예요. 아. 지금도 우리가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이렇게 할 때 INDO를 써요. 영어로. 네. 인도차이나도 INDO를 써요. 네. 근데 인도차이나라고 했던 이유는 서구에서 봤을 땐 다 인도인데 어쨌든 그 지역은 실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 인디아 차이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은 인도 차이나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다 보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인도 차이나,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그다음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인디아 파키스탄 워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인도 애들도 인도 파키스탄 워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걔네도 컴비네이션으로 인도가 들어가면 알아들은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원래 중국도 차이나가 원래 시노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게 그리스와 라틴어 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중국학도 시놀로지라고 하고 뭐 회사 이름들 중에 시노라고 붙는 게 되게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인도랑 인디아 뭐 이런 것들은 같은 유래다. 그리고 굳이 영향을 따지자면 서로 주고받은 게 맞고 더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본인들이 아니라 서구 세력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다라고 일단 시작을 하면 이후 얘기들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들 특히 오늘은 이제 먼저 인도네시아를 주로 할 건데 네. 결국 인도네시아의 발전상을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외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걸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본의 아니게 받아서 지금까지 왔던 인도네시아 사람들. 네. 그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기질은 굉장히 개방적이겠네요. 원래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소통하거나 본의 아니게든 네. 굉장히 개방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배타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들은 많이 밖을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도국이나 이런 곳은 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섬마다 다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많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크게 배타적이다 이런 건 없고 이 독립전쟁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덜란드가 실질적으로 350년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전체 지금의 인도네시아 형태를 통일해서 지배한 건 한 3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타적이진 않지만 본인들한테 어떤 구속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제가 인도네시아 한 뭐 저는 뭐 우리 저 지사장님처럼 뭐 그 오래 간 건 아니었지만 가보면 민족도 워낙 많고 네. 그러면 지금의 인도네시아 꼴? 이거를 만들 때도 불협화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많았고 이거를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합한 부분을 저는 되게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 그래요? 우선은 일단 하나 핵심어를 하나 갖고 가면 또 좋을 게 바하사 네.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 네. 네. 바하사라는 거는 이제 언어란 뜻이고 랭귀지란 뜻이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인도랑 네시아가 합쳐진 건데 네시아도 원래 이제 그리스나 아테네와 계통에서는 네소스라고 해서 섬이란 뜻이에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네시아라고 나중에 표기가 되면서 인도네시아인데 원래 이 지역에는 그 말라카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마트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사이. 네. 원래 말라카 왕국이 있었고 나중에 포르투갈이 침범을 하고 이 말라카 왕국이 멸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랍 상인부터 해가지고 그곳은 무역을 하던 곳이었어요. 네. 그 해협을 통해서. 그럼 인도네시아 곳곳의 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하게 되고 이때 쓰는 언어를 말라유어라고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본인들이 독립을 할 때 자기네들은 국호를 인도네시아로 정했지만 서구에서는 원래 인도네시아라고 정한 이유가 인도 옆에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를 멀라유어를 쓰니까 인도네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멀라유네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본인들은 인도네시아로 하고 그 대신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자기네 이제 그 언어를 정한 거죠.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다고 했는데 원래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자바섬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이 원래 중심인데 네. 자바어 인구가 더 많죠. 네. 네, 절반 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통일을 할 때 여기저기 섬들도 있고 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바어로 하게 되면 우선은 다른 데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덜란드가 와서 통치를 하고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반 네덜란드 성향으로 인해서 단합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바어가 앞서서 나가게 되면 이게 표준어가 되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싶었던 건국의 아버들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바어를 빼고 봤을 때는 이 멀라유어를 통해서 각각 곳곳에서 다 무역이 벌어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멀라유를 할 수 없지만 식자층이라든가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멀라유어를 곳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하사 말레이시아 아니면 바하사 멀라유라고 하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이뤘다, 이렇게 존경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원래 네. 이렇게 상사맨으로 활동하시려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역사에 빠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면서 제일 싫은 상황이 뭐 인도가 어떻고 뭐 화교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 내부의 갈등은 팀원이나 보스와의 갈등이 싫고 현지인들 말하는 거겠죠? 현지에 지사장 할 때는 네, 그 네. 거기서 될 거고 만약에 근데 뭐 현지에서는 제가 최고 보스니까 네, 그런 네. 게 없었지만 본사에 와서도 저희 보스라든가 아니면 팀원들이랑과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익을 못 얻거나 손실을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네, 네. 근데 이걸 좀 확장해 보면 한국인 거래처를 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좀 수출을 해요. 예. 아니면 수입을 해. 예. 근데 이제 상대 국가의 어떤 플레이들로 인해서 이게 중간에 이제 상사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안 되면 오해를 하고 비난도 받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를 인도 애들은 또 잘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연기해서 설명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아이, 저도 많이 성숙한 것 같고요. 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네. 좋네요. 저도 원래 역사 좋아하잖아요. 아, 좋네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신 게 아주 흥미로운데 자, 근데 우리 전래동화 시청자분들이 역사가 관심 많으면 역사학자를 모셨을 텐데 우리 상사맨 귀한부를 네, 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인도네시아 경제 우리 중에서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알아서 투자에 뭐 해안을 얻거나 네. 팁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세안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아세안이라고 통칭하지만 네.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지금 위상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뭐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많이 있는데 네. 뭐 어떤 위상인가요? 아세안이 10개국이잖아요. 네. 뭐 이거 외울 때 저는 미테랑, 베캄, 말브르필, 싱엔 이렇게 외워요. 네, 네. 네, 뭐 미테랑 대통령 있고 베캄 있고 말보로 있고 피는 상인, 싱인 해가지고 이렇게 미테랑, 베캄, 말브르필, 싱엔 이렇게 10개를 외우는데 이 10개국에서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게 인도네시아거든요. 혼자? 네, 그렇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맹주로서 지켜보게 네. 되죠, 인도네시아가. GDP 총액은 제일 큰 것 같은데, 40%니까? 인구도 40% 정도 되죠. 인구도 40%? 2억 7천 정도 됩니다. 오. 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럼 몇 등 정도 되는 거예요? 10등, 몇 명 중에서? 이게 4,0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네.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4,000불이라는 숫자를 갖고 인도네시아를 좀 이해하면 예.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도 피하고 예. 이해가 좀 넓어질 수 있는 폭이 있어요. 4,000불이라는 네. 숫자가 네. 오히려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손흥민 선수가 네. 팔렘방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2018년도에 네. 이제 금메달을 땀으로 해서 병역이 면제가 됐고 지금 활약을 보여주는데 네. 그때도 4,000불이었어요. 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4,000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1988년 네. 서울 올림픽 때 4,000불이었어요. 아, 그때가 4,000불이었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응답하라 1988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의 예전의 우리 모습까지 왔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인도네시아 가끔 저도 요즘 못 가봤으니까요. 이렇게 TV에서 장면으로 나오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네. 뭐 사실 우리 이 동네에 뭐 여러 프랜차이즈들 그대로 똑같이 있고 네. 뭐 휴대폰 다 똑같이 들고 다니고 적어도 자카르타에서는 네. 그럼 뭐 사실 되게 비슷해진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국민소득은 4,000불인데 네. 거기 보면 그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은 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네. 인도네시아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네. 모습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똑같이 스타벅스도 네. 가고 네.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네. 뭐 옷 브랜드도 우리랑 비슷하고 네. 그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젊은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네. 트렌드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거는 네. 사실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포인트는 구매력이 충분히 되느냐 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1인당 GDP 4,000불이 갖는 한계가 있긴 한데 인도는 2,000불이거든요. 4,000불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에 더해서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엠커머스가 이루어지면서 PC가 굳이 필요 없이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중국이 신용카드 없이 바로 디지털로 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이 디지털화를 통한 또 발전적인 모습이 제가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가 인도네시아가 이런 것과 맞물렸을 때 가능성이 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구매력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변화의 계기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쓰고 느린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점핑돼서 거기로 와 있는 거일 뿐이다. 그런 나름대로 이건 경제적인 굉장히 해안이 좀 담겨져 있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거기에서 지금 한국이 뭔가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뭘 많이 판다든가 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슨 원자재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서로 긴밀한 뭐가 있나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우리랑 되게 인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요? 2020년 기준으로 2주 100년 역사라고 하거든요. 100년? 예. 2주를 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예. 아니, 왜? 뭐 인도네시아 2주 100년의 시발점은 네.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예. 장윤원님께서 네. 이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에 탈출해서 네. 중국으로 거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일종의 망명이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 피난을 피신을 가신 거죠. 야, 그리고 그 자손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제 산업 교류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뭐 이제 임업이라든가. 광업 이런 네. 쪽으로 시작이 된 부분이 있지만 2주는 100년. 2주는 네. 오래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가 됐고 저 같은 경우도 광산에 1년간 8년을 나갔었으니까 광산. 원래 인도네시아 산업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임업이라든가 어떤 광업이라든가 이런 거 자원을 보고 갔다고 하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인건비가 어쨌든 싸니까 네. 봉제, 신발이나 네. 의류, 봉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형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리고 아니면 뭐 제조업에서 전자업체의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 현재까지 많이 활용이 되어 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주로 생산 거점으로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을 거기 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생산 거점이고요. 아, 그렇구나.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입을 또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산 기지적인 면이 더 강하지만 한류도 있고 해서 우리의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소비재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이제 SME 그 인도네시아의 법인이 있습니다. 오, SME? 네. 야. 네. 그런 문화 콘텐츠적인 부분까지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우리 거가 비싸잖아요. 사실은. 네. 그쪽 구매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단위로 우리 걸 수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사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제가 요즘 그 인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제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수도인 자카르타가 뭐 가라앉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워낙 인구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새로 수도를 이제 천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주무부처 중에 한 곳에서 예. 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조금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G2G죠. 정부와 정부가 서로 협의 좀 하자. 우리가 네. 노하우를 알려줄게. 우리 시행착오를 알려줄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짝 껴가지고 예. 거기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자 해서 그 프로젝트에 저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전과 달리 인도네시아 분들의 목이 뻣뻣해지셨어. 네. 네.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 저희가 초청하거든요. 비즈니스 네. 하려고 좋은 좀 뭐라 윤활유 좀 뿌린다고 네.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하면 와 여기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고마워요 하고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딱 뻣뻣해서 니들도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래지향적인 잠재적 시장임을 스스로 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는 뭐든지 좀뭐 편견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고자세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른 의견이라도 편하게 주셔도 돼요. 네. 개도국 쪽, 신흥국 쪽을 가보면 관료들이 보통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한중일만 예를 들어도 네. 누구나 인도네시아나 아세안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일종의 쟁탈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 패가 많으니까 경쟁시키는 게 맞고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계속 포스트 차이나로 아세안, 뭐 인도를 얘기할 거면 계속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야 앞으로 인도네시아한테도 우리가 그 시장을 이제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도 조금 더 낮은 자세 이게 요구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도 뭔가 새로운 탈출구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하여튼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우리가 정중하게 더욱더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마인드는 겸허하게 가는 게 맞는데 네. 우리가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예. 우리가 포커에서 굳이 뻥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예.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 매너를 지키고 설사 그 나라가 안 지킬지라도 그리고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판을 알고 충분하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되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겸허하게 다가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관료들은 우리는 우수한 사람들 분들이 사실은 뭐 학계도 가고 비즈니스계도 가고 다양히 가지만 네. 그쪽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거는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서 공무원 시험에 많은 인원이 몰린 것과 다르게 많은 인재들이 그걸 몰린단 말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군부도 그 하나의 예고. 네. 원래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한테 낮춰봤자 꼭 좋은 것 같진 않고 이제 우리가 마인드, 마음가짐이랑 그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또 궁금했던 거. 네. 우리 인도네시아 그러면 재계서에 1등부터 10등을 저도 찍어보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딱 제가 그냥 그 총수라고 하나 우리나라 네. 따지면 그분들의 사진이 옆에 딱 공교롭게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구글링을 봤더니. 응? 근데 다 중국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하나만 네. 한 분만 빼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지금 진출해도 늦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화교 자본권이 꽉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아니 그럼 뒷북칠 거 없이 네. 아세안의 다른 시장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세안 쪽은 화교가 어차피 많이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 화교에 대해서는 중국이 잡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노컬화된 화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는 파트너는 화교가 대다수거든요, 대부분. 사실. 예. 네. 뭐 인구는 한 자릿수인데 퍼센테이지로 경제력은 70, 80%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하네요. 근데 이 화교 지금 뭐 반 비즈니스 파트너 반 친구 뭐 이런 관계예요. 상상은 보통 의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거래에서 친구가 되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국어를 못해요. 아 화교인데. 네. 오. 말레이시아 쪽은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인도네시아 화교 친구들은 잘 못하고 이제 그 부모님 쪽은 좀 해요. 예. 근데 이 인도네시아 화교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반중 감정도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통치 때 일부 이제 화교들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친일파 앞잡이 하듯이 뭐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쌓여 있는 게 있죠. 더구나 빈부격차가 나는데 화교들은 잘 사니까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미운 것도 있고 60년대에 한번 이제 폭동이 났어요. 화교 대상으로. 그래서 화교들이 조심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1998년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수하르토 정권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네. 이런 민심의 성난 분노를 화교 쪽으로 좀 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교 민간인 학살, 네. 예, 뭐 폭행, 살인, 강간 뭐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20여 년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화교들도 조심하게 되고 교육 자체도 화교 색깔을 안 내게끔. 예, 중국어를 이제 못 쓰게 교육도 다 바뀌는 거고 또 이제 성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화교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성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화교는 중국 애들도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 화교 애들이랑 로컬 파트너라고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교는 인도네시아 로컬로서 누가 좋은 파트너인지를 고려해야 할 상대지, 네. 파트너지. 먼저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경쟁하거나 뭐 제로섬 게임을 할 대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겐 유리하네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같아요. 중국 네. 그 색이 강한 화교랑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붙을 때는 네. 왠지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오히려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세종시 살 때 세종시에 있는 거긴 다 공무원들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체 예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뭐 국책사업이 이렇게 경합을 벌릴 때가 있습니다. 네. 이 그 기관을 어디다 유치해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네. 담당 공무원이 다 세종시에 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솔직히 최적지가 세종시인데 네. 내가 있을 때 여기에 그 이 기관은 세종시가 적합한데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야. 괜히 뭐 우리 동네 뭐 이권 하나 가지고 오는 걸로 오해받을까 봐 네.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가 역차별을 받은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과장님이나 뭐 서기관님께 서기관님 이건 아무리 봐도 업무 유관성이 세종시에 높은데 왜 세종시를 안 하시고 이 기관은 저 멀리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 세종시 내가 세종시 살면서 세종시에 오라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이게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순간 들어서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예. 예. 하여튼, 뭐, 저는 아, 뭐, 좋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근데 뭐, 네. 방송 나가는데 그런 말씀 다 하셔도 되는 건가 봐요. 뭐, 이제 손 옷 벗고 나왔는데 뭔 상관이에요? 저도 뭐, 비하인드를 좀 용기를 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네네. 이게 너무 한국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여쭤볼게요. 아니, 어떤 나라에서 네. 외국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네. 그렇게 경제권을 80% 가까이 꽉 잡고 있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나라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원래 그거 끄집어 내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그동안 여기서 화교 몰아내려고 얼마나 또 사실 좀 불편부당한 일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런 게 이제 화교, 반화교 이제 뭐 학살 이런 형태로 나타났던 거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보면 어차피 화교가 경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정치, 군사 이런 쪽을 말레이 오리진이 내주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건 마찬가지고 화교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향을 떠나와서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주류가 아니고 악착같이 산 면도 있는데다가 전 DNA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인도 얘기할 때도 DNA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이 화교가 갖고 있는 생존 DNA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문화가 그 안에서 발현이 돼서 잘 됐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진출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차피 네. 그 예를 들면 이주에 왔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 어려운 시기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할 수 있는 게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 세탁소라든가 뭐 네. 구멍가게 그렇죠. 뭐 이런 유의 네. 이발소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네.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상업 활동이잖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상업 활동적입니다. 정치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근데 더운 나라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템포가 느려요. 근데 화교는 특유의 이 상인 DNA도 있고. 그렇죠. 부지런한. 공동체의 의식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밖에 봐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템포가 빠르잖아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좀 더 조직화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죠. 저도 용기 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파트너들 중에 화교가 많이 있고 원자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정부나 어디서 좀만 시비를 걸면 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네. 광업청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네.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그런 데가 시비를 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그럼 이런 거를 누군가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힘이 있든 네. 군사 쪽의 힘이 있든
비즈니스는 화교 친구가 하는데 화교 그 집안에서 패밀리에서 하는데 봐주는 거는 인도네시아 오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교가 생존하고 커가면서 그 사이에 생태계가 짜졌다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견고하게 지금의 그 정도 위치를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팀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네. 좀 더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네. 하나 다이렉트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늘 궁금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랑은 관계가 없는데 네. 일반론이 궁금했던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훌륭합니다. 예, 정말 훌륭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도 하는 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아, 이렇게 투명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우리나라 주재원들이 네.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네. 대놓고 커미션 네. 요구해요. 일단 네. 준다 안 준다 그거 그 다음에 네. 주고 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막 물어보시네요. 아 잠깐만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네. 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나라에 가서. 로컬 플레이를 할 때 그럼요. 그건 그 나라의 상관행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상관행으로 보냐 불법으로 보냐 아.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우선적으로 기업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아, 태도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세안의 어느 국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면 원해 그쪽에서 네. 그게 이제 뭐 정부 쪽일 수도 있고 파트너 쪽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지자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커미션이라든가 에이전트 피라든가 브로커리지 명목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역할을 살짝 했는데 좀 침소봉대할 수도 있죠. 네. 회사에서 받아들인다. 본사에서 오케이다. 그러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접은 비즈니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상사는 근데 우리나라 상사들은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투명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네. 뭐 그냥 좀 힘들어하게 얘기하면 아, 우린 모르겠고 그 네 로컬 파트너 네가 잘 해줘. 아.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보니까 너는 신뢰도 있고 이 체력 사이즈도 커서 쉽게 망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정관계 로비력도 있어서 네가 다 커버해줄 것 같으니까 그 대신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진을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또 서로가 윈윈하면 되는데 해줄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오케이가 된 애들을 택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구나.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알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러면 이제 네. 야, 그럼 그거는 알고서 그러는 거는 돼?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린 모르죠. 그렇죠. 네. 오히려 들어서도 안 되지. 저도 네.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인도 얘기를 할 때는 철학 얘기를 또 할 건데 아. 가치관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냐. 근데 못 받아들인 공기업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한번 쿠션 먹고 한두 쿠션 먹고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개발 국가의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저도 관 쪽에서 네. 오래 일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고충이었거든요. 뭐 이건 인도네시아는 아니고요. 네. 다른 제3국가였는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변죽만 올리지 말고 이제 본 게임 들어가자. 한국 잘 보여줬고 이해 다 네. 했고 나도 니네랑 하고 싶어 하면서 자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린 관이거든. 네. 이 계좌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민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사 회사 중에 한 곳은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공식적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분들께서 네. 인도네시아, 여기 대부분 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네. 앞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뭔가 신사업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다른 교양 경제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분들에게 인도네시아 이거는 특히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네. 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하기에 문제가 많아요. 예, 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부패부터 네. 해가지고 집행력도 떨어지고 네.
함부로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그냥 아. 체력이 안 되는 데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네. 있죠.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변화하는 그 세상에서 기회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잖아요. 저는 석탄과 니켈 일단 이 두 가지만 봐도 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석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생산은 세계 4위인데 네. 수출이 세계 1위예요. 우와. 네. 그 다음에 니켈은 매장량이 세계 1위고 우와. 생산도 세계 1위예요. 만만치 않은 나라네요. 네. 인도네시아는 석유도 나요. 어, 예, 알죠. 네, 원래 그래서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인도네시아를 가져가려고 한 게 사실 석유 원유 쪽 네.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수입을 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지가 적자가 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패러다임이 오지 않습니까? 석탄이 있으면 화력발전이 가능해요. 네. 과거의 인도네시아는 자기네 원자재 석탄이 너무 수출이 돼서 고갈이 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이제 셰일가스도 나오고 신재생이니 뭐니 나오니까 자기네가 이거 다 팔아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다 활용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자기네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석탄으로 화력발전소를 돌려요. 네. 그럼 전기가 나오죠. 네. 예. 그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 배터리가 중요하고 예. 거기에 필요한 게 니켈이에요. 니켈이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LG나 테슬라나 네. 그다음에 CATL 같은 데 중국 네. 다 던지는 거예요. 예. LG랑 현대차는 진출하려고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뭐 다 계획 발표되고 있고 현대차는 심지어 그 일본 자동차들이 꽉 잡고 있고 로비 자체도 힘든 그 시장에 네. 일단은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페이스 1으로 내연기관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전기차 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오케이 해준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니켈 원광을 바로 수출하지 않죠. 금지도 작년부터 됐고 이거 갖다 거기서 생산을 하게 돼요. 제조업이 발달해. 배터리, 전기차 나와. 이 생태가 깔리게 되면 네. 부가가치가 된 니켈로 활용이 되는 데다가 각각 공장들이 들어서니까 제조업이 성장하죠. 네. 전기차가 다니면 자기네 화력발전에서 만든 전기로 움직이면 되면 그만큼 석유 수입을 안 해도 돼요. 그렇네. 그럼 적자도 만회를 되고, 하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자원과 이 세계적인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일단은 그동안 그렇게 못 들어가다가 그 아성을 깨고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니켈 원석은 이제 수출이 안 돼요? 그 니켈 원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원래 2022년부터 예. 수출 금지를 하려고 했어요. 한 인도네시아에서? 번에 예, 한 번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근데 2020년 예. 1월부로 그러니까 2년 당겨서 금지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아마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광만 나가면 예. 부가가치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부가가치를 넣어서 수출하는 것만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네. 그러려면은 뭔가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부가가치도 생기고. 예. 그래서 일단 니켈 원광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 와서 배터리 해라. 예, 해라. 예. 그런 거죠. 예. 커 보세요. 이게 뻣뻣해졌다니까. 아, 그런데 걔네도 만약 뻣뻣할 수만은 없죠. 그렇구나. 왜냐면 중국 게 다 이전에 올 때 네. 베트남으로 의외로 많이 가서 베트남 더 많이 가긴 했죠. 인도네시아 네. 긴장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아, 이게 선의 또 경쟁도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인도네시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저도 니켈을 가지고 지금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얘기해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요. 인도네시아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유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인도네시아에 제일 처음에 관심 보인 사람은 사실 일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도 그래서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화교가 로컬에서 꽉 잡고 있고 네. 그거에 카운터 파트너들 보니까 상당 부분 일본인들과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판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본인들. 싹 나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일본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군요. 일본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미지. 네. 두 번째는 대정부 영향력, 뭐 로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술력. 우선 일본을 좀 보면 네덜란드가 식민지배, 이 하얗고 큰 애들이 식민지배를 하는데 일본 애들이 42년에 이제 침략을 해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원유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그 하얗고 덩치 큰 애들한테 억눌려서 났는데 같은 아시아인이 네. 파죽지세로 다 물리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던 수카르노도 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있었는데 네. 일본이 오니까 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본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일본은 물자를 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엘리트나 민족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니네 자치를 하도록 독립을 하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원해 줘라. 아시아의 뭐 그 대동아 강성국 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설득을 하죠. 물론 그 와중에 독립 운동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네덜란드를 물리친 서구를 아시아인이 저 하얀 애들을 덩치 큰 애들을 이런 이미지가 있고 1년이 결정적으로 42년에 와서 45년에 나왔으니까 3년밖에 안 있었죠. 그렇죠. 우리처럼 한 35년 이렇게 했으면 그럼 저항의 시 있지. 더 있겠지만 3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갖는 거랑 일단 그런 이미지가 마이너스로서 적은 상태에서 일본은 원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원조를 하니까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지원해 준 나라니까. 그다음에 원조는 결과적으로 정부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정부 영향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로비고 뭐고 대기업이 뭐 할 때 좀 부족하면 좀 정부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부정부 패인 부분도 있고 뭐 있고 또 있겠지만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 원래 종합성사는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일본도 사실은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개인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국가적이나 기업적으로는 그래도 해외를 많이 노크를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 일본의 도요타로 대변되는 네. 그 자동차 기술력 인프라가 안 좋잖아요. 예. 도로도 안 좋고 쉽게 얘기하면 예. 고장 잘 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차들 튼튼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인도네시아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유착이 되죠. 생태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딱 일본이 아성이 있으니까 현대차가 타이밍을 봐서 들어왔겠지만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 일본이 딱 잡고 있으니까 정부부터 해가지고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변화의 시기가 좀 있어요. 상황이 오고 있어요. 네. 다시 일본 이미지로 가면 한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한류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SM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거기를 중심으로 아세안에 다 하고 있고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게 올라가고 있어서 제2차 한류 붐이 왔다. 네, 이렇게 볼 정도거든요. 이제 거의 왔다. 아니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일단 좋아지는 거고 네. 사실 문화 콘텐츠적인 면에서 민간 부분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다음에 대정부 네. 그 자카르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국 우리나라 대사관이 네. 지금 외교부 인력이 파견 나간 것 중에 10번째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네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원조가 네. 절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는 가는데 네. 절대적인 기준에서 일본보다는 사실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노력한다는 게 어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외교부 본사 네. 모파에서도 그 이거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외교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결국 뭐 금전적인 원조나 지원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다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환경부도 네. 있을 거고 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있을 때보다 네. 근무하실 때보다 네. 더 정부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아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력인데 현대차 들어갔죠. 네. 전기차 부분으로 갔을 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선 그래 현대차 한국밖에 없어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현대차가 잘하게 되면 쫙 깔려있던 일본차 야 그럼 니네도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해. 그럼 다시 공장 짓고 뭐하고 돌리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제조업이랑 전기차 패러다임을 끌고 갈 수가 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얻은 건데, 일본이 네.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보다 발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 대처할 때 이 데이터 나오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유리하거든요. 자본 축적이나 기존 망 이런 것들은 일본이 단연 우수하고 앞서가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녹화할 수 없었던 여기에 상징적으로 현대차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니켈 석탄으로 대변화되는 누가 봐도 전기차 패러다임으로 가는 이 분위기 그리고 정부도 이걸 알고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대우 인터내셔널 여기서 포스코 대우에서 일하시다가 주전 들어가신 분이 다시 나왔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가니까 다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네. 한류는 한류.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 민간은 뭐 민간 기업에서는 민간 기업대로 중요성과 알면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서 잘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네. 못 들어가던 아성을 깨고 일단 들어갔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자. 활용해야 한다. 이야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현지 상황들을 너무 많이 알아봤고요. 사실 제가 우리 박 팀장님 모셨던 이유가 언젠가 제가 박 팀장님께 뭔가를 물어봤었어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근데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그 빛이 우리 쩔레 통화에서 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없었어. 없었어. 아, 네. 박 팀장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네. 아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어차피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네시아를 볼 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뭐 느리다던가 아니면 뭐 쏘리를 안 한다든가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든가 인간적으로 너무 느려 느리죠. 근데 더운 나라니까 예. 아직 뭐 산업화 단계에서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부패도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독립할 때 바하사 인도네시아 선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도 쉽게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 땅을 가져 통치한 게 아니고 일본이 떠난 다음에 어쨌든 네덜란드는 연합국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4년간 독립전쟁을 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나치한테 한번 딱 당해서 힘든데 네. 미국이 원조를 해요. 네. 근데 본인들이 독립전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저항을 강하게 해.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방공을 정확하게 내걸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원조할 테니까 네덜란드 니네 인도네시아 그만 놔둬. 왜냐하면 그래야 방공주의를 표방한 그 스카르노 그쪽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운영하는 선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에 독립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걸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치열하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작고 까맣고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좀 간혹 아니면 때로는 자주 되게 업신여기고 네.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예. 아, 인도에 비하면 훌륭한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근데 좀 더 마음가짐을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역사를 만들어 온 거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와중에 노력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마인드셋을 가질 때 좀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 하여튼 저기 오늘 인도네시아 확실히 또 한번 공부한 것 같고요. 상사면 박재성 팀장님 모시고 인도네시아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 어떻게 변화될지 그 힌트를 조금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박재성 팀장님도 같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